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주택가 밀집 지역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주차 방해물들을 놓고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좁은 골목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내 주택가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에 방해물들을 내놓아 마치 사유 공간으로 악용하면서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일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집안마다 폐타이어와 러버콘, 주차금지 팻말 등 주차 방해물들이 주차구역 곳곳에 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앞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은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를 하기 일쑤입니다. 아, 저녁으로는 자기 그집 앞에 이렇게 댈 수 있지만은 아, 낮에 이렇게 여기 시장 오고 업무 보고 하는 사람들요 차를 대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고를 해도 주민계도 활동을 하거나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수거하는 정도일 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점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상품을 하차한다고 표시해두거나 주차 방해물로 상점 앞을 막아놓는 실정입니다. 상점 측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해 불법 정차를 하고 물건을 내릴 때면 도로를 막고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4회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19개국 344개 업체가 참여해 총 3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발효 상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의 발효식품들이 전라북도 전주에 모이는 제14회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20일 개막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발효식품 엑스포는 다양한 발효 제품 전시와 함께 지역의 전통 제품을 집중 조명하고 시군 특화 사업단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19개국 344개사가 참가하며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3천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유통업체를 초청한 무역 상담회와 발표에 대한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한 박람회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예,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효라는 식품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발효식품 엑스포입니다. 저희 행사가 전주 월드경기장 일원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리니까 많은 분들께 찾아주셔서 많은 곳을 좀 방문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많이 즐기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업과 참석한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군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군산시의 금고를 맡아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이에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이 선정 관련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시금고 선정에서 기존 지방은행이 탈락하자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이다며 일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19일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점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 관련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산시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민 이용도나 점포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을 선정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지역 입점해 지역 주민들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지방은행을 1위도 월대하는 뒤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밀착도, 지역사회 기여도 면에서 앞서고 있다며 군산시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결과는 이미 3년 전 해당 조례의 개정 당시 상급기관의 권유를 핑계로 시중은행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부터가 예견됐던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9명의 심의위원을 통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4일 금고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을 일반회계와 기금수탁금고로 KB국민은행을 특별회계수탁금고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K-REN 유유강입니다. 가을철 정읍의 대표 축제인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회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한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인근에서 소들의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대회 등 많은 볼거리가 있어 오니 가족, 친지, 친구들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총 상금 7,610만 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한국민속 소싸움협회 산하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여야 합니다. 싸움소 개최 심사는 오는 27일부터 오전 12시까지 진행되고 대진표 추첨 후 본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선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30일에는 4강 진입 전, 31일에는 결승전을 통해 각 체급별 우승 싸움소를 가리게 됩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산림청은 20일 충남 예산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과 산림관계기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림활용 전략이란 주제로 그간 지자체에서 추진한 산림부문 지역의 특화사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로는 미래 성장 동력과 힘이 되는 산림 전략, 지역 맞춤형 6차 산업화 산림 경영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산림청장은 내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산림 활용 방안을 듣게 돼 의미가 있었다면서 연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산림이 지역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기초지자체장 대상 산림연찬회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숲 가꾸기와 도시숲, 산림복지 등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산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6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호남권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호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마여행으로의 어필과 킬러 콘텐츠 개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창조 관광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은 개막 환영사에서 관광은 산업의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것이기도 하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남도에 손상되지 않은 자연과 문화, 남도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맛과 멋, 흥을 남도에서부터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프트 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여행보다 테마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여행보다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 테마 여행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초월해 길을 따라 이동하는 만큼 개별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단 단장은 호남관광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교통, 호텔, 관광지 등 관광 하드웨어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도 부재하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저축은행 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정부 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피해본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12월 말부터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